넘길게요 그냥. 네. 맞아, 얼마 전에 그 수상한 소포 현재까지 1647건이 신고가 됐는데 우리나라에다가 이거 뭐 독을 푸는 건지 대만 새끼들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예. 네. 그 전국에 문자가 왔었죠. 수상한 소포가 오면은 이거 받지 말라고 예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던 것 같은데. 예. 네. 지금 해당 이 지역들에 이 소포들이 배달이 됐고, 문자 말고 아까 뭐라 그러지? 재난? 아니 전국에 온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이 있어. 그거 소포 열지 말라고 소포. 그거 있는데 그 내용 볼 수 있나? 이렇게 갖고 왔어요. 테러 의심, 국제 우편물 신고 접수 후 조사 중. 주민분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우편물은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저기 이제 독극물이라고 하면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확인 우편 통관 보류. 이게 지금 출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내용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예. 뭐죠 이게? 뭐 한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이게 그 펜타엑스 그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주 극소량만으로 치사량에 가까운 그 극소량만으로도 이게 그리고 중독성이 어마어마하고 한 번만 했다 하면은 돌아갈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인체에 치명적인 어떤 그 영향을 준다 그래요. 뭐지 이게? 중국이 아니라 대만 거쳐서 오게 만든 거래 돈도 꽤 들어갔을 거라 기획적일 거라던데. 접착제를 섞은 거라고? 아, 위험 물질은 없어. 아, 답이 나왔네. 아, 그렇구나. 발신지가 대만으로 되어 있는 해당 소포에는 아무런 물건이 없었지만, 접착제, 위험 물질이 없다. 브러싱 스캠이라 그러네. 국내보다 해외에서 성행하는 브러싱 스캠은 온라인 판매 실적을 조작하기 위해 불법 허위 거래로 최근 대만과 우즈베키스탄 여러 국적으로 무작위 소포로 발송이 된다. 아, 자기네들이 그만큼 팔았다고 얘기하면서. 아, 그냥 쇼핑 실적 부풀리려고 빈박스 무작위로 보낸 거라고. 아, 별거 아니었구만. 다행이네. 아, 그리고 방송 제가 초반에 오프닝 때도 얘기했는데, 아, 진짜 타인은 지옥이다. 그리고 정말 무슨 생각이 들었냐. CCTV 영상은 뭐 대부분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저희 카페에도 올라왔었고, 예, 뭐 오픈 채팅이나 사람들 대화하는 그런 곳에는 다 한번 소재로, 예, 어저께였죠? 엄청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무섭다라는 반응이 아마 지배적이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도 무섭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무서운 건 우리가 진짜 타인은 지옥이다 그냥 이런 뭐 말뿐만 아니라 그냥 민도가 십창난 그런 동네
뭐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가 인식을 했을 때 정말 그 어떤 민도가 십척난 그런 동네들이 아주 아주 위험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뭔 말이냐? 분위기부터 아주 암울한 냄새, 습도, 눈빛, 표정, 소음 모든 게 그냥 분위기가 암울하고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예. 그래서 저는 아무 데서나 쌍욕 내뱉지 않기, 눈깔 착하게 뜨고 다니기, 웬만하면 눈 깔고 다니기, 3보 이상 바이크로 이동하기. 이게 맞다. 예. 민도가 좋지 않은 그런 동네에는 바이크도 주차를 못 저거 다른 해놓겠더라고요. 영상봉 테러당한 남자 여친이 도와줘서 남친 산 거. 진짜 무섭다. 이 칼부림. 이런 칼부림이 나한테 일어났을 때는 그냥 도망가는 게 상책이고, 어떻게 대처가 불가능하다. 사람이 진짜 죽이려고 날붙이를 들고 달라들면, 그 체격, 성별,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스쳐도 치명타야. 특히나 목 같은데. 우리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 안산인가 안양인가 거기서 있었던 그 CCTV도 그 목에 갑자기 피가 분수처럼 쏟아지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가지고 죽었잖아. 젊은 애들끼리 시비 붙어갖고. 그것도 그렇고. 예전에 얼마 전에 봤었던 건데 그 홍콩 백화점 내에서 갑자기 묻지마. 그니까 난 묻지마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예. 원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그리고 나서 그 CCTV 뭐또 봤지만 다른 영상도 있어요. 예. 정말 무슨 악마를 보았다 그 장경철 마냥 도로에서 예. 씩씩거리다가 웃다가 뭔가 이게 흔한 어떤 얼굴이라서 그래서 나는 더 이질감 있고 더 무서웠다고 생각을 해. 흔히 볼수 있는 그냥 그런 사람, 흔히 볼수 있는 타인 같은 느낌이어서, 예. 경찰들 출동하고 걸어오면서 앉아갖고 테이저건으로 이렇게 조준하고 있을 때칼 내려놓으세요 해가지고 칼 내려놓고 나서 앉아가지고 내가 잘 살아볼라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세상이 X같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좀 웃던데 살짝 그 미소 보이면서 그거를 제가 봤어요. 보신 분들 계신가요? 카페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 CCTV 말고도 나 이제 그거를 이제 일반 시민분이 촬영한 그 영상을 봤는데 난 제일 소름 돋는 게 뒷짐지고 즐거운 듯이 총총 뛰어오다가 장난치듯 앞사람 목 찌르더라. 이건 뭐 대처도 할수 그러니까 없음. 광기 그 자체지.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 나름대로 이 가해자도 사연이 있었겠지. 근데 왜 지가 살기 X같다고 남의 목숨을 빼앗냐고. 너무 허망한 죽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돌아다니고 있었을 뿐이고. 그 생각을 해봐봐. 피의자 입장에서. 그냥 나는 같은 장소에 있었을 뿐이고. 내가 이 사람한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오로지 그냥 그 사람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 사람이 나를 먹잇감으로 목표로 잡았다. 그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는다. 이래서 묻지마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한날 한시에 한 공간에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한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한다. 이거 곱씹어 볼수록 존나 소름 돋지 않습니까? 예. 그냥 뭐 이거 어떻게 뭐 대처도 못해. 대처도 못하고 뭐 그냥 끝나는 거야. 한방 찔리고 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무너지거든요,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이제 등 대고 그러고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데 막아지겠냐고. 이것도 이건데 나는 이제 그 홍콩 백화점 사건이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 그거는 팔을 제끼고 그냥 몇 방을 갈겨버리더라고. 열몇 방을. 그러고 나서 경찰 출동했는데 칼 들고 이러고 있다가 그냥
칼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칼 내려놓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잡혀갖고 수갑 차고 그러고 가더라고. 묻지마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아 씨발 진짜.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세상이 세상이. 왜 그런 거야? 모든 건 이유가 있을 텐데. 모든 건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저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존나 무섭다는 거야. 아니다.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는 뭔가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한다고 그랬었어. 근데 이거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미쳐버린 거야. 열심히 살라 그러니까 안 되고 세상 탓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렇게 된 거지. 거의 뭐 그냥 정글 그 잡채지. 동물들끼리는 룰이 없잖아. 자기 기분에 따라서 죽여버리기도 하고 막 그런 거잖아. 거의 진짜 이거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류가 아니라 동물 같아. 그치. 너무 분개할 일이죠. 예. 와. 방검복 차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예. 우리나라도 이제 뭐 예전에는 치안이 좋다 그랬는데 이런 일도 자꾸 일어나다 보면은 사실상 뭐 치안이 좋은지도 모르겠고, 예전에도 뭐 마약 청정국이라 그랬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점점 나라가 씹창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곱창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예, 대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조심하는 거 외엔. 이건 봤었던 거고, 다시 그러면은 본론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바페 상황. 아, 이강인이랑 음바페랑 같이 활동하는 모습 보고 싶죠. 정말 국뽕 차오르죠. 차기 축구 축신으로 불리는 음바페 적수가 없죠. 홀란드도 음바페 따라가려면 조금 그렇지 않나요? 어찌됐건 뭐 리그왕 수준이 뭐 다른 EPL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족밥 리그 수준이다 라고 평가절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음바페가 오히려 EPL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뭐 굳이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월드컵에서도 보여줬던 그런 폼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앞으로는 축구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음바페 같은 흑인들이 앞으로 축구계를 휩쓴다고 하더라고. 레알로 갈지 뭐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전 소식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인터뷰를 했네. 왜 피의자 진술을 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 이 감정이 진짜 무섭다 이거야. 잃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런 생각 하는 사람들 솔직히 있어. 누구나 속에 악마는 있지만 이 새끼는 그냥 말 그대로 본능을 표출한 케이스고. 이 얘기는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바로 마칠게요. 이제 이거 안 다룰게요. 그러니까 약간 내 인생 존망했으니까 전쟁이라도 났으면, 좀비 사태 같은 거 벌어졌으면, 뭔가 이런 그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물론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칼이랑 싸울 때 이게 뭔가 그 생각의 근원지가 자기 인생 좆바 같으니까 남들도 좆바 같으면 이거거든. 얼마나 이기적이야? 그렇지 않아요? 생각은 할 수 있겠지. 근데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 저 새끼는 찐따 같아. 원래 찐따일수록 이런 거대 담론을 좋아하거든요.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올해 종합소득세는 안 오를지, 기름값이 오르는 건 아닐지, 뭔가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현실 속 피부와 와닿는 것들을 걱정하는데, 저런 찐따 새끼들 특징, 뭔가 어떤 거대한 것들이 벌어지기를 바람.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거. 전쟁 났으면, 좀비 사태가 일어났으면 하면서 자기 인생이 보잘것없으니 남의 인생도 망쳐버리겠다라는 그런 심리. 족같은 심리죠. 무섭네, 무서워. 패배자 새끼. 우리 카페 회원인데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 표창장을 받았어요. 예. 자기가 이게 자작글이야. 스스로 겪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남자 화장실 옆에서 똥 싸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 비명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가지고 벌레를 봤나? 왜 저러지? 했는데 여자 화장실 앞에서 남자 한 명이 커터칼을 큰 거 들고 있고 여자를 계속 커터칼로 이렇게 그 괴롭히고 있었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람 제압하고 자기도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데 표창장을 이제 받았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 씨바 저 종이 짜거리가 다라고? 목숨을 담보로 범인을 잡았는데 그랬는데 병원비도 안 주든? 병원비는 안 받지. 저게 끝임. 도움받은 여자는 어째됨. 잠깐 옆부서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었는데 다음날 얼굴 다 꼬매고 붕대 붙인 상태로 와서 울면서 고맙다고 하고 가더라고. 얼굴 이뻐서 자연스럽게 자만추로 넘어가다 싶었는데 그걸로 끝났지 뭐야. 잘했네. 타인을 돕는다는 거는 참 그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요즘 콧박이들 좀 자랑스러움. 저번에 이제 그 무슨 초등학교였지, 랄프야? 서희초등학교 그 저 근조한 행렬에도 뜻을 보탠 화환을 보내갖고 노래하는 코트 카페 일동 해가지고 보낸 것도 그렇고 저 친구 있었던 일도 이렇게 자리 올려준 것도 그렇고 참 세상은 넓고 콧박이는 많다. 좋은 콧박이도 많고 쓰레기 새끼들도 있고. 예. 여러분들은 좋은 콧박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쓰레기 새끼더라도 알겠냐 이 비로그인 개자식들아. 어? 내 욕 그만해라. 자, 횡단보도 앞 저속주행의 위험성 중요성. 아 나 이거 봤어. 이거 여자 갑자기 가슴 보여주잖아. 안돼. 오신 분들은 노래하는 코트 배로 오신다. 그냥 가슴 여러 제 끼면서 가슴 보여줘 버림.
우와, 지린다, 댐핑 개쩐다. 우와. 이 정도 실력이면 감상 모드로 바로 들어가지. 개쩐다. 자, 오늘 다루기 싫었는데 하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살짝 예 짚고 넘어가시죠. 자, 원신이라는 게임 아세요? 예, 중국 게임인데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뭐 로스트 아크, 뭐 디아블로, 뭐 이런 게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뭐 RPG 게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그 씹덕들 그런 애니메이션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의 그 취향에도 뭔가 딱 일맥상통하는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팬덤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그래서 원신에 나오는 그 게임 캐릭터들, 예, 뭐 코스프레도 좀 하고, 그러니까 롤처럼 게임만 인기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세계관과 그 스토리와 등장인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굿즈 같은 걸로 판매도 되고 이러면서 점차 게임뿐만 아니라 게임 외부적으로도 예, 계속 뻗쳐나가는 영향력이 뭐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원신이라는 게임이. 저는 한번 해본 적은 없는데, 무튼 이 원신, 예, 원신 축제가 있었나봐요. 근데 누가 SNS에다가 원신 여름 축제 토요일 폭탄 설치했습니다. 시간 되면 터질 겁니다. 기대하세요. 라고 글이 올라옵니다. 안에는 나사 못 같은 게 좀 보이죠. 그리고 폭탄처럼 보이는 어떤 이 물체들이 있고, 그리고 냄비 뚜껑 같이, 예, 그 사제 폭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핑핑몬이라는 사람인데, 원신이라는 게임 자체가 그 태생적으로 중국발, 뭐 중국 좋아하는 사람 사실 별로 없죠. 예, 다 싫어하죠 중국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론도 안 좋고 뭐 그런 개념이겠죠? 그런 개념으로 중국 게임을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중국이란 나라 자체의 그 정서라든지 중국이란 나라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예, 이거 고화질이네. 핑핑몬 69 해가지고 폭탄이라고 올린 거에 자기 닉네임 써서 인증까지 하게 됐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원신 축제 폭탄 테러 예고 현장 해산 중임. 게임 회사에서 이 원신 게임 유저들 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던파 페스티벌 같은 거야. 근데 훨씬 더 규모가 크겠죠. 이걸 준비를 해갖고 게임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스태프들과 이런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과 이런 기획들이 있었을 텐데, 투자된 돈도 그렇고, 이거 어떡할 겁니까? 한 개인 때문에 해산했대요. 그래갖고 정말 각지에서 이제 온 그 원신 팬들이 예 다시 돌아갔대요.
발걸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결국은 팍 식어버렸죠. 네. 경찰들 출동하고 이 한 사람의 그 테러 예고 글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칼부림 사건이랑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면 돼. 잃을 거 없는 새끼, 음흉한 새끼들 조심해야 돼요. 사회성, 사회적 지능 떨어지는 찐따 새끼들 진짜 제일 위험 뭐 인물인 것 같아. 찐따가 예전에는 약간 찌질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진짜 음흉하고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좀 뒤바뀌는 것 같아. 이 찐따지 이게 뭐야. 경찰이랑 소방대 왔다고 인증샷 올라오고 폴리스라인 쳐지고 지금 뭐 경찰분들 인증 결국 공식에서 임시중단 오피셜 뜸. 자, 압력밥솥 폭탄 개념도. 압력밥솥으로 폭탄을 만드는 게 디지털 시계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만든 뇌관이 있고 못이랑 금속이랑 베어링 등 파편들이 터지게끔 그 질산 암모늄 등을 이용한 폭발 물질. 테러범이 나사를 넣은 것으로 보아 압력밥솥 폭탄으로 추정이 된다. 그 사체 폭탄 중에서도 이런 그 압력밥솥 폭탄이라는 게 원래 있나 봐요. 그런 종류 중에 하나로 추정이 돼가지고 경찰들과 이런 인력이 이제 투입이 된 거죠. 경찰 특공대까지 나와가지고. 원신 코스프레하는 코스어들이 난감한 상황. 옷도 못 갈아입고 돌아다니고 있어서 시선 집중되고 있다. 원신이라는 게임의 그 근간을 좀 살펴보자. 중국 공산당한테 세금으로 돈 갖다 바치는 짱깨 게임에 돈 꼬라박고 있는 이 대한민국 원신 유저들이 한심하다 뭐 이런 감정에서 시작이 된 걸까요? 자기가 싫으면 자기가 싫은 거지 뭐 굳이 이거를 약간 그거 같아. 꼭 무슨 또 저 뭐야 그 일봉들 까고 그러는 거 일본 문화 이렇게 그 배척하고 그런 거 이런 것들의 이제 역사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얽히고 설킨 그런 국가 간의 어떤 갈등 요소 요런 것들도 여기다 이제 투영을 해가지고 원신이라는 게임이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중국 자본이 안 들어간 게임이 어딨다고 저지랄하는 걸까. 중국은 싫지만 원신은 좋다고. 당신들은 원신에 지른 돈이 당신들이 원신이라는 게임에 이렇게 결제한 소액 결제가 중국으로 가서 그 중국으로 간 돈이 미사일로 만들어져서 한국으로 날아온데도 계속 할 거냐. 그렇게까지 뭐 생각하고
그런 의식 같은 게 필요할라나? 게임을 즐기는 데 있어서 굳이? 원신 갤러리에서 폭탄 분석 완료함. 이번 폭탄 테러가 예전에 만우절에 장난으로 커뮤니티에 테러할 거라고 글만 올렸는데 그거 집유 2년 받다던데. 존나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 이 부분 정수기 노즐 이어폰 잭 스탠통 블박 전원 케이블 못 5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지 인생을 하드모드로 만든 게 존나 무섭다. 원신겔 내에서도 저 새끼 좆됐다. 이제 찾아내면 이제 저 새끼 이제 뒤졌다. 근데 만약 저 압력밥솥 폭탄이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그냥 비슷한 걸 찾아내서 그냥 추측을 한 거지 컨셉인지 아니면 진짜 압력밥솥 폭탄인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는. 만약에 저게 진짜였다 그러면 이 정도의 피해가 예상이 간다. 예. 잔인한 건 가져오지 않겠지만 좀만 찾아봐도 팔다리가 나뒹군다 하반신 없어진 것까지 나오는 그런 아주 잔인무도한 폭탄이다. 아직도 그 폭탄을 못 찾은 거 보면 주작을 집에서 주작한 거 같은데. 근데 아무튼 이거를 만든 새끼가 진짜로 압력밥솥 폭탄을 만들었건 아니면 집에서 뭐 컨셉질을 했건 압력밥솥 폭탄이라는 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인터넷상에서 이런 글들이 올라왔을 때 이게 과연 진짜일지 이게 좀 폭자랄인지 포갈못인지 알 거 아니야. 근데 저렇게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을 했다라는 거는 조심하자, 예방하자라는 차원 자체가 아니라 거의 확신이 든다는 거지. 이거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다 라는 거지. 이게 뭐 1km까지도 날아간대.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대. 스쳐도 치명타지 이건. 아무튼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원신 그 축제에서